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고. 근데 제가 요즘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받아들이셔야 된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는 지금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다. 조합원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지 못하는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압박 심해요 지금. 하지만 갈 길이 뒤로는 못 가니까 앞으로 그냥 무조건 전진하는 거예요. 조합원님들이 힘을 안 실어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믿고 조합 녹음과 조합이 함께 밀고 나가면 이 사업 갈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받아들이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의 슬로건 건강한 조합 만들자. 건강한 조합이 만들어져야 이 사업은 갈 수 있다. 그게 기본 슬로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선은 먼저 지금 조합으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 문의 전화 오는 거 두 가지 정도만 일단 팩트를 정리한 다음에 지금 일어난 이슈를 갖다가 한번 말씀드려 볼라 해요. 팩트 위주로만 말씀드릴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는 어떻게 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24일에서 26일 사이에 있었던 토지담보대출 680억에 대한 이자 17억. 요거는 왜 17억이 됐냐면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협에 대한 대출. 그래서 7600과 15억 몇천 해서 16억 몇천 되는 거. 이거면은 이미 서희건설에서 무이자로 차용해서 일단은 갚아 나갔고요. 오늘 날짜 기준 신용대출이자 5억 정도 되는 거, 요것도 오늘 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조합에서 그동안에 계속 시공사와 협의하고 가는 길을 손발 맞춰 가다 보니까 시공사 측에서도 협조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 왜? 믿음과 신뢰를 줬기 때문에 조합에서. 왜? 같이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넘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22억. 작은 돈 아니잖아요. 이 돈을 갖다가 무이자로 빌려준다? 빌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갚아야죠. 사업성을 보고 갚아준다? 갚아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거는 정리됐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성납 잔압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꼭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진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구단위 관련은 요거 그 팩트 정리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 사업이 어찌됐든 간에 10년 왔어요. 9년 왔어요. 그러면 이제 뒤로 못 가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뒤로 갈 수 없다는 이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기점으로 조합원이 되어있다면 가입탈퇴 양도양수 주택법상 안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길이 열리는 순간은 사업승인 이유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뒤로 가면 안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빚쟁이 돼요. 나 혼자? 아니요. 2953명 다 간단합니다. 이유는 680억 담보대출 받아놨잖아요. 이거 누가 갚아야 되나요? 우리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갚아야 되는 이유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주는 조합원인 거예요.
은행에서 680억 대출 받아주면서 우리 조합은 명부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박선준 개인도 이 조합원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미 차주가 된 거예요. 차주라는 의미는 대출받은 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자꾸 돈을 달라고 그래? 돈 없는데. 이거는 중도금을 갖다 먼저 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령 해산을 했어요. 아, 나 더 이상 짜증나서 돈 낼 것도 없고 힘들어서 못 내. 나 여기서 소독할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2,953명 중에 절반이 야, 나 몰라. 그리고 1,000명만 움직이고 나머지 2,000명 안 움직여. 그래서 조합사업이 망가졌어. 부도가 났어. 디폴트가 났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자 못 맞겠죠. 그러면 우리 경공매 아시죠? 경공매. 경매라는 거는 다 아실 거고, 공매는 공공의 물건을 가지고 디폴트가 나거나 부도가 나면 공매 절차를 밟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합소주의 토지가 지구단위 고시가 떨어지기 전에 지금 택지로 바뀌기 전이라면 과연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고 3차 유찰되고 4차 유찰되면 이 공원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왜? 공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싸게 받으려고 하겠죠. 지금 공매 물건 엄청난데 이 복잡한 걸 받아가지고 풀어라? 또 복잡해? 시공사 껴있어 못 껴있어 못 껴있어 하여튼 풀 유치권도 그곳에 생길 것 같아 이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서 400억 그래 가령 400억에 공매가 됐다 쳐세요. 경락이 됐다 쳐보세요. 그럼 나머지 208억은 누가 갚아야 될까요? 조합원들이 갚아야 돼요. 3천분의 1로 10원짜리 하나 못 갚게 되면요 이거 3천분의 1로 계속 따라다닙니다. 3일 지나 5일 지나 경매 들어갔는데 돈 안 갚아 안 갚아 공매가 들어갈 정도 되면요 이미 신용불량 다 되어있는 거예요. 누가? 3천명이다. 이 금원을 갚기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못 가는 겁니다. 거기에 신용대출 받은 거 개인이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된다. 근데 길은 열어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이미 5월부터 건축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통환경영향평가는 9월달쯤에 미리 심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환경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합을 믿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심의 준비하고 있어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업 승인하고 다 실시기에 인가가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시라도 빨리 우리 사업 승인 받고 착공 들어가는 거기에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공사에서 부의자로 22억 빌려줬어. 근데 다음 달에 또 돈 없어 빌려줘 돈 없어 빌려줘 니는 뭐 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총회 7월 6일 총회 때 이호안건 통과시키고 좋다 하면 우리는 이걸 담보로 해줄게. 사업성을 담보로 해주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조합원들이 결심해가지고 뭐 인가도 인가되지만 인허가도 같이 갈 거고 자금원도 우리가 스스로 모아서 한번 가볼게 라는 게 이호안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는 20%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1회에서 6회차까지 중도금 10%씩 내게끔 조합 가입 계약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60%.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시공사에서 이건 착공 후 상황이잖아요. 공정별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건축 짓고 나중에 잔금 20%는 입주 때 되게끔 우리가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잔압해달라고 하는 거는 조합에 돈이 없어서 사업이 못 가고 있으니 조합원님 중도금 내실 거 미리 좀 내주세요. 1,000,000원만. 회차별 로트리기 때문에 이 성격이 좀 틀리긴 해요.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지만 먼저 좀 나중에 내실 거 미리 좀 내주세요. 지금 조합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막혔어요. 왜 막힐까요? 우리는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빌려왔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으면 우리 3개월, 4개월부터는 또 이자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줄여나가는 작업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받을 주가분담금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냐. 그걸 자꾸 줄여나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줄여나가는 일들을 조합원들이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5월달부터 우리 용역사들, 뭐 지구단위 업체 해인예시, 가온예시, 교평, 환경, 뭐 재해, 뭐 이런 측량, 뭐 이런 분들 모든 분들이 조합을 믿고 신규 조합을 믿고 오다가 중간에 한번 삐거덕은 했어요. 근데 지금 원점이 다시 섰잖아요. 근데 그거 믿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을 아직까지는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왔겠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서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믿어도 내가 일을 했으면 대가는 지불해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결제해야 될 금액이 추산 15억 정도 됩니다. 이 금원을 결제를 내보내야 이분들이 더 신나서 더 빨리 조합의 요구대로 일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 금원이 급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금원을 이쪽으로 좀 땡겨서 8월 31일이지만 좀 더 땡겨서라도 좀 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사업성이 좀 땡길 수 있고 착공도 좀 땡길 수 있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차피 뒤로 가다가 빚잔치로 내 돈 1억 들어간 거 다 날라가고 그 이후에 또 신용불량자 되고 나머지를 갖다가 계속 끝이 날 때까지 끌려다니는 상황을 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정말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볼 것이냐.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 등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시면 갈 수 있다니까요. 함께 가면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집회도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조합에서 막 동료에서 가는 거 아닙니다. 조합원님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해.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중도금에서 먼저 좀 내주신다는 거. 그럼 기간은 언제? 기간은 얼마나 걸릴 거냐? 이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총회 때 우리 서희건설 이병장님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이제 8월 들어옵니다. 8월에서 까먹은 거 빼고 이미 그래도 우리 5월달부터 지구단위 건축심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 했잖아요. 8, 9, 10, 11, 12, 1, 2 1, 2, 3 사이에는 우리가 땡겨서 더 땡겨서 가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사업 승인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우리 힘 맞춰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쪽 밴드상에서 뭐 거짓말을 하네, 뭐 범죄 사실이 있네,
이런 거 현혹하지 마세요, 이제. 아니니까 여기 서 있는 거고, 아니니까 여기서 자신있게 영상 찍는 거예요, 저. 아무리 떠들어 봐야, 진실은 진실인 거예요. 거짓은 계속 거짓을 낳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명심해 주시고, 조합과 함께 상생하는 길, 그리고 같이 힘 맞춰서 임팩트 있게 갈 수 있는 그 그림. 그래야 9년 동안에 우리 속고 속아서 넘어왔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일 다 구축시키고, 앞으로의 우리 갈 길, 그래야 내 재산권 행사하고, 내 권리 행사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희망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조합 소득 사업. 만들 수 있는 길도 한 두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사업부지 외 주변으로 해가지고 성장관리고 여기에 호재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거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뒤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뒤로 빠지시면 이상한 거 나옵니다. 결코 뒤로 빠진다고 해서 내가 이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보면 뒤로 빠져서 아직까지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동의 이익이고 공동의 손실로 간다. 나 한다 빠진다고 해가지고 쟤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조합에서 계속 리스트, 지금도 우리 이경수 이사님은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아들으시고, 지금 1년에 가는 지구 단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 단위 결정문. 우리가 4월 3일날 심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날 공남공고 끝났습니다. 지금 7월 말인데요. 공남공고 끝나서 일부 토지주, 권생부지에 대한 토지주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하고 계속 저희하고 시 들어가서 협의하고 토지주들하고 협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조치기획서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착공 후 1년 이내에 토지주들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거를 정형화 작업을 하겠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복수해서 보시면 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반대측에서 토지주 측에서 의견 청취 들어온 거 가지고 지금 결정을 못하는 게 화성시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의미냐, 우리 사업부지 면적은 약 5만 2천 평대입니다. 지구 단위 면적 9만 7천 평대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합 소유의 토지 확보율은 96에서 7 정도 됩니다. 우리는 토지 확보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그림들이 희망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 그림들이 가능한 거예요. 타지 주택? 이 디폴트 상황? 나가지고 조합원들도 완전 집어든 시스템 많은 게 그게 뭔지 아세요? 토지를 갖다가 20% 미만을 사놓고 조합원 모집해서 구도 나서 결국은 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난리난 그런 현장들까지 있어요. 왜? 토지를 안 사요. 다행히 그나마 우리는 여기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사업부지 면적하고 관계 없는 곳이에요. 사업부지 면적이 6이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면적은 6이에요. 그럼 사업부지 왜겠죠? 지구단위 고시를 만들기 위해서 물량 배정받으면서 할 때 시에서 요구했던 게, 그러면 사업부지를 갖다가 다 만들어서 3060대를 다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정형화 작업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는 뭐 흉물스럽지 않냐.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 부분에서 정형화 작업을 해라. 그래서 고시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고시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3년을 넘게. 그리고 우리 업무대행사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일을 해놓은 겁니까? 자랑스럽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고시 심의 통과하고 공랑공고 돌아가고 결정문을 받으려다 보니까 반발이 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회 신고까지 하게 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고심은 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적중 협의로 가겠다. 정이 안 되면 토지주들 의견에 가서 따라가서 갈 수 있어요. 아 우리 절대 우리가 그냥 우리 땅 우리가 알아서 할게. 왜?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강제권도 없는데 조합해서 조합사업 하겠다고 너희들 안 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협의하다가 안 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의를 착공 1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토지주도 14명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시에서 결정을 못하는 상황. 이거 억울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그러니까는 조합원님들이 뭉쳐가지고 이거에 대한 잘못됐다. 이거는 정말 우리 조합원들을 너무 착해서 그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도 하고 그래서 집회해서 우리는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거고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셔야 돼요. 조합이 주체가 아니지만 조합원님들이 주체로 하는 거지만 조합은 적극 지지합니다. 따라가 드릴 거예요. 주체는 할 수 없지만 왜? 조합이 주체가 되면 제가 조합이 또 주체가 돼가지고 선동한다 이 소리 나오기 때문에 조합이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에 시 담당 주무관님들이나 정책관님들이나 이분들하고 계속 해왔다는 얘기가 있고 또 토지주분들하고 해왔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뒤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을. 근데 답답은 합니다. 근데 그걸 조합원님들 해주시면 돼요. 이게 조합과 조합원들의 사이 아닐까요? 왜? 3,000세대의 목숨이 걸리는 거잖아. 만 명. 하실 건 하셔야죠. 지지합니다.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조합 임원으로서.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시문 내주고, 고시문의 의미가 뭘까요? 지구단위 결정 고시문.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지금 과수원, 임야, 전, 답으로 되어 있는 게 택지로 바뀐다면 이 택지로 바뀌는 거에서 집값 상승하고 우리가 그만 지금 닫힌 브릿지 시장을 갖다가 열 수 있는 노트라고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 안에 우리 사업지가 맛있는 사업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문사들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조합 필수 사업지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을 그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지금 조합원님들 잔압해주시는 부분에 일정 동력이 되고 거기에 갖다 붙여놓으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겠죠. 그 그림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님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일부 조합원님 젊은 남자분 조합원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이제 막 울기까지 하셔요.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똑같은 조합원님들이 계시는데 1,500명의 조합은 이 조합을 갖다가 여기서 죽을 수 없이 끌고 가자고 선납 잔압 막 해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난 없어 힘들어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도 이분들에 대한 페널티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들은 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못 받아들이시면 더 힘드세요. 가급적이면 저도 힘들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만들어서 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만들어졌고 월급 안 갖다 줬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좀 만들어 봐봐. 알았어. 시간 좀 줘.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 사업은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망가지면 다 귀찮지하고 끝날 겁니까? 앞으로 가야지. 그 말씀 꼭 말씀드리고요. 월요일 10시로 픽스가 된 것 같아요. 집회. 저희는 적극 지지하고요.
따라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어버님들 힘내십시오. 희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상생해서 정말 우리 사업생의 착공 가는 시간까지 그 시간만 버텨내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잘 갈 수 있어요.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작년 5월달부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왔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숨기는 거 없이 다 말씀드리겠다. 그래야 조언님들 알고 이 사업이 어떻게 가는지 알고 지지택 다시는 안 들어가야지 이 마인드 다 심길 겁니다. 지지택 개인적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미 들어왔어. 그럼 헤쳐나가야죠. 헤쳐나가는 선구자 제가 돼볼 테니까 도와주시고 같이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변경인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또 이제 계속 말씀이 되어서 한 번 더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조합장 선출 동의서 변경했건 이명훈에서 박선주 이거 선출 동의서 찍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차에 변경인가 서류 접수했고요. 300분 해가지고 1425명인가 해가지고 변경인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서류 가지고 2차 접수를 할 건데 지금 조합장 선출 동의서가 바뀌어야지 이게 그 세팅이 되잖아요. 그거 받는 거예요. 딴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변경인가 받으면서 앞으로 우리 건축심의 받으면서 배치도 많이 틀어졌잖아요. 그 배치도 나온 거 가지고 지구단위 고심원 나온 다음에 정확하게 교평하고 이쪽부터 다 세팅돼서 어느 정도 원안이 만들어지면 조합원들 궁금하시는 내 동은 어디 있어 매칭은 어떻게 또 그대로 가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드릴 거고 이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조합과 소통해 주십시오. 미리 말씀드려 놓습니다. 근데 크게는 거기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 부분에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군데서 여러 채널로 해가지고 조합원들 문의 전화 많이 오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은 조합원들이 얼마든지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무조건 조합사무실 전화 주세요. 그러면 시원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뭐 이자 문제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필수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 사업성이 어떻게 하고 지구단위 고시는 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설명이 부족하면 조합사무실 전화 주세요. 이 내용은 다 우리 조합사무실에 있는 근무하시는 임원진들, 직원들 다 내용 공유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 끝으로 힘내십시오. 그리고 손잡고 같이 이 난국 헤쳐나가면 딱 1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안에 서로 희망적으로 나가면 대표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